작년 7월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돌봄 서비스를 계획해주고 연계까지 해주고 있어 많은 구민들이 이용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공백이 많아짐에 따라 돌봄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돌봄 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누구에게나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 창구입니다. 강서구에서는 가정을 방문해 수발을 돕는 일시재가,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는 단기 시설 서비스, 병원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 지원 외에도 주거 편의, 식사 지원, 안부 확인, 건강 지원 등 총 8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주 이용 대상으로 정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뿐 아니라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연간 비용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최근 1인 2인 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위기 상황 발생 등 시대적인 변화로 이제는 가족 중심 돌봄의 한계 상황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20개동 주민센터에 돌봄 SOS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인 돌봄 매니저도 배치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은 불가피하게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더욱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일 경우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구민인 경우도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